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의 하이면 스틸 촬영 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장민호씨는 지난 4월부터 일동 후디스 측에 하이면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바 있는데요. 최근 장민호씨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하이면 분말과 액상 파우치를 제안하는 광고 스틸 컷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촬영에서 장민호씨는 실내 사이클, 캐틀벨 등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완벽한 자세를 선보였는데요. 장시간 이어진 운동컷 촬영에도 지치지 않은 체력으로 현장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한 일동 후디스 관계자 측은 장민호의 건강미를 통해 하이면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민호와 함께 하이면의 다양한 특장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에는 장민호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6가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사서함 20호가 펼쳐졌습니다. 사서함 20호는 트롯맨 탑6가 시청자분들의 아날로그 감성이 듬뿍 담긴 편지를 직접 읽어주고 이들의 희로애락에 공감하는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첫 번째로 김희재씨가 17살 소녀팬과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녀팬은 오르막길 가사에 맞춰 노트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그려 움직이게 만드는 플립북을 완성해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소녀팬은 이틀 밤 새면서 그렸지만 받는 사람이 기뻐할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어 김희재씨는 편지를 차분히 읽다가 추신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김희재씨는 여기 추신이 있다, 민호오빠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고 써있다고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또한 임영웅씨는 충분해 충분해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장민호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소녀팬은 장민호씨를 향해 아빠 라고 불렀는데요. 이에 장민호씨는 땡땡아 아빠야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찬원씨가 소녀팬분의 어머니 나이에 관심을 가졌고 소녀팬은 장민호가 엄마랑 한 살 차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장민호씨는 소녀팬의 아빠 집에 언제 들어오니?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아빠가 17년째 안 들어온다 라며 웃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민호씨는 돈 많이 벌어서 들어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녀팬은 빨리 와 라고 대답해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날 장민호씨는 팬분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장민호씨의 팬분은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을 그렸다며 사연으로 보낸 그림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자신의 그림이라고 확실한 정동원 군과 이찬원 씨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장민호 씨는 나 아닌 것 같다 라며 거절했는데요. 이에 팬분은 나 아닌 것 같다는 얘기에 마음이 저렸다며 장민호 씨를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너무 죄송하다 라며 사연을 읽었는데요. 장민호 씨의 팬분은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님의 부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장민호 씨의 얼굴을 20번이나 그렸는데도 어머님께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새벽 4시까지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윽고 눈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림을 보고 미미 인형이라고 해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에 장민호 씨는 팬분을 위해 한미님의 어차피 떠난 사람을 불렀는데요. 장민호 씨는 애절한 보이스와 센스 있는 무대 매너를 보이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해당 무대는 결국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팬분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장민호 씨는 드럼 세탁기를 뽑아 팬분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장민호 씨의 영상에서 많은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이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싱 푸드 바디 마인드님의 댓글입니다. 참 좋은 사람 장민호입니다. 볼 때마다 그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착한 인성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인 후천적 경험이 아우러진 진짜 깊고 맑은 마음, 참 멋진 남자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공감되네요. 자, 이어서 박병수님의 댓글인데요. 민호님의 소식에서 잠시 울컥하신 모습에 민호님 편으로서 응원해드리고 토닥토닥 안아드리고 싶네요. 항상 힘내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돌곰별곰님의 늘 잊지 않고 민호님 소식 따뜻하게 보내주시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킴님의 댓글입니다. 고진감래 민호님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이제는 우뚝 정상자리에서 기쁨의 미소가 항상 함께 하시길 대단한 끈기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민호님 늘 응원합니다. 훨훨 마음껏 나라 꿈을 펼치세요.
별곰님 감사합니다. 민호님 소식 자주 전해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영숙님의 댓글인데요. 멋진 가수 장민호님의 소식 잘 듣고 보고 갑니다. 늘 변치 않는 민호님의 인성과 날로 발전하는 예능인의 멋진 모습도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승승장구하세요. 돌곰별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